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57조 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가 무차별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합니다. 또 경찰관 한 명당 저위험 권총을 한 자루씩 보급하기로 했습니다.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광화문 월대 중 임금이 다니던 길의 가장 앞부분을 장식하던 두 점의 돌 조각상인 서수상을 문화재청에 기증했습니다. 광화문 월대 복원이 완료되는 10월 중에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무더위를 주춤하게 한 비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북서태평양에서 한꺼번에 발생한 태풍 3개 중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